그때 그 직무집단에 오신 언니인데 그 언니가 사실은 이제 술을 운이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뭐 술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불구하고 그분이 나하고 하시고 싶대요. 네. 그래서 다른 분하고 동업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 동업 근데 그 동업하고자 하는 친구 친구랑 동업을 해도 되는지 그걸 봐달라고 하고 동업하려고 하는 친구는 자주 굉장히 오랫동안 알아온 친구래요. 그 경자 여자죠? 네. 갑신 그다음에 기사 임자. 자, 그냥 의뢰한 사람이 이게 지금 그 그때 언니가 이분하고 동업을 하고자 해요. 이 사람은 바로 네. 그럼 의뢰한 사람이 그때 그 의뢘한 사람이 경자 김효 병진. 아, 김효 경자 김효 병진 경자. 아, 그때 뭐 병진 운이 안 좋아서 경인. 예, 네, 경인. 그게 다 하고 싶대. 이 사람이 대원이 뭐예요? 대원이 어떤 대원이었더라? 지지가 유 대원이고? 아, 경자 김효 병진 경인이군요. 개유 김효 김효. 네, 김효. 개유 대원이지. 네, 개유 대원. 개유 대원에서 상강경화 때문에 내가 하지 말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서 듣고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해야겠다고. 자, 그럼 동업을 해도 되냐 안 되냐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면 첫째는 이 동업하고자 하는 사람의 품성을 봐야 돼요. 첫째는. 두 번째는 동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현재 운이 좋으냐. 동업을 한다고 돈을 투자를 했는데 이 사람 망해버리면 안 되잖아. 그죠? 현재 운이 좋으냐를 봐야 되는데 자, 일단 대운을 한번 뽑아보자고 이제 여자니까 역행하잖아. 개미. 신사, 김진. 김효. 대운. 선생님, 궁금한 게요. 네. 그 언니도 전인격이고, 이거 제가 했더니 이분도 전인격으로 나와요. 그렇지. 같은 동성이고, 같은 격이 같으면, 궁합이 잘 맞나요? 궁합이라기보다는 생각하는 게 비슷해요. 굉장히 오랫동안 알아온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눈다든가 네. 이러면 서로 공통분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네. 잘 친해져. 격이 아. 비슷한 사람들이라면 취향이 비슷하다. 그리고 취향도 비슷하고 취미도 비슷하고 또, 또 대화가 잘 통해요 서로가. 그러면 동성 말고 이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성도 마찬가지예요. 아. 자, 일단 이게 격이잖아. 그죠? 공기투가 돼서 올라왔잖아. 네. 정인격이에요. 이 사람은 투간데 올라온 정인격이고 네. 이 사람은 그냥 지지에 있는 정인격이에요. 이 사람이 제일 안 좋은 시기가 언제냐면 유대원, 개유대원에. 예? 개유대원이 안 좋은 거야. 내년에 하려고. 그래서 격이 지지에서 이루, 격이 지지에서 이루면 이 격을 깨, 지지에 이루어진, 이루어진 이 격을 깨지 말아야 되는데 묘유충으로 네. 그냥 아주 박스, 대박살을 내버린다. 중간에 투간되버리면 지지. 통근처를 깨고 이런 거는 괜찮아. 그런데 격이 지지에서 이어졌는데 격을 갖다가 지지에서 그냥 모유충을 깨버리면 모유충이 때리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잖아. 네? 그죠? 지지에 오화가 있다든가 뭐 해서 막아주는 게 없잖아. 그러면은 그냥 유금이 들어와서 그냥 아주 아작을 내버린다. 자, 그러면 정인격의 이 사람은 이 상관을 용신하고 상관 용신할 수도 있고 이 급제 등 거 용신이 두 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날라가면 이걸 용신해서 상관편이 상관격은 상관편이라고 얘기하지만 정인격은 상관편이라고 얘기 안 해요. 상관격만 상관편. 자,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상관은 이게 허탈하잖아. 감옥이 지지에 통원치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죽었다. 그럼 실제적으로, 실제적인 이 사람의 이 사주에서 용신은 이 급자가 용신인 거예요. 이게 용신.
사주는 짤지가 잘 짜서요. 일간도 강하지, 격도 강해, 용신도 강해. 근데 이 사주도 일지공 중심으로 형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배우자는 별로예요. 근데 화가 강하지는 않은데. 근데 자신 형사는 금이 강해요. 아, 금이죠. 고마운 지질이죠. 금금이, 또, 경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해.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 이 사람 배우자. 네? 이 사람 배우자. 이 사화가 없었으면 형사를 안 만들 텐데. 그죠? 사화가 형사를 만들었죠. 근데 옆에서 수국하는 걸로 영향 안 받는 거예요? 조금 영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네. 일종에서 행사를 좀 만들어보자. 저는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수호가 화를 목격하고 이런 걸 따지는 거, 이런 거는. 그건 이제, 아까도. 많이 다뤄보면, 그때 이제 나도 모르게 알게 돼요. 진토가 아까 투생법으로 옆에 상해주는데, 그 부분도 따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거? 네. 이렇게 투생법? 아니, 아. 옆에. 자, 그러면 저 봅시다. 이 사주는 뭐 신월이기 때문에 조도 필요 없고. 자, 이런 운도 나쁘지 않아요. 용신이 들어왔다는 거는 괜찮아요. 여기는 또 정인인데 이때는 안 좋아요. 정인격인데 편인이 들어오면 인성 혼잡이야. 그래서 이 시기는 별로 안 좋은 시기. 이 경우는 별로 안 좋아. 경진하고 뭐 인성, 이거는 괜찮아. 괜찮다. 자, 토. 편관인데, 이제 여기 상관하고 합을 했네. 이것도 괜찮아. 이때는 정관운인데, 정관운이라도 뭐 괜찮네. 이때 별로 안 좋았나? 이때 묘목 때는 이 또 자매 형사를 만들고 들어와요. 예? 네? 그쵸? 이 수가 강한 거거든, 이거? 이 형사를. 이때 좀 힘들어서. 무토 때는 정관인데, 정관이 들어와가지고 상관한테 상관이 있어도 뭐 인생이 이미 상관을 누르놨고, 또 상관은 또 힘이 없어요. 네? 지금 이 동업하고자는 이 사람 운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랑 언니가 안 좋아서. 이분은 좋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 운은 괜찮은데, 이 사람 운이 안 좋잖아. 본인이 안 좋아. 그러니까. 본인이. 근데 돈을. 자기가 뭐 빌려줘서라도 하고 싶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몇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공부가 안 돼. 그 언니가 여기 잘못 오셔가지고 이걸 하면 안 된다고를 듣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알겠다고 하고 나서 내년에 막 할 것처럼 막 그렇게 알아보고 싶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그 사주 구성이 뭐 때문에 제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응? 그렇게 하려면 안 된다는 거 알겠대. 근데 하고 싶어. 그게 안 좋은 운이라서 그래. 그게 돈 까먹으려고 그래. 그게 안 좋은 운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말려도 해요. 뭐 사주에 뭐 구성이 있어서. 사주 구성이 문제가 아니고. 네. 안 좋은 운이라서. 네.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해. 흥하는 자와 망하는 자는 사전에 하는 행동은 똑같은 지랄을 하고 있어요. 네? 흥하는 놈도 일을 벌려서 흥하고, 망하는 놈도 일 벌려가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건 이 사주의 성질이 문제가 아니고, 대운의 뻔히 너 깨진다 하는 걸 알면서도 달라드는 거야.
하우사리가 불을 향해서 달아든가, 지 말라, 지, 응? 어? 응? 어? 지 몸이 타는 줄 알면서 달아든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까무는 선수대로 자기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 운대로, 운대로. 운대로 진행한다, 운대로, 운대로. 이럴 때 정말 좌절을 느끼는 게 상담 해주는 사람이 열과 성을 다해서 하면 안 된다, 망한다 하는데 아니 듣고 돌아서면 5초 만에 응?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있고 상담 저거 하실 분이 운이 좋으니까 반은 건지지 않을까요? 생각으로 모르지 어떤 관계로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지 모르는데 돈은 반반씩 투자하는 거죠 하여튼 뭐 이 사람 운을 본, 운에서는 그래도 괜찮으니까, 주도권을 이 사람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또, 친구 관계니까, 지도권을 완전히 주기도 자기는 좀 끔찍찍은 할 거라고. 주도권은 의뢰하신 분이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돈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이때 까먹 나머지를 빌려줘서라도 한 달씩. 이 몇 번 때문에 까먹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50억인데 돈 있겠어? 이때 솔방 날리는데? 예? 아,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한 분이 운이 좋으니까 한 분은 나쁘니까 반은 건지지 않을까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묘대운에 행사를 걸려가지고 엄청 깨먹었어요. 안타까운 게 이제 이 그래가지고 이제 50억 무인대운 와서 이제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돈 대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고 이제 들어오는 거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응? 근데 무인대운 전체가 무인대운이긴 한데 세운으로 내년에 신축년에 또 그 인성 혼잡이 오네요, 이 사람은. 경자. 그렇네. 이제 세운도 봐야 돼, 이제. 다가오는군. 대운에서 그런데 세운에서 신축년에는 인성 혼잡 때문에 또 힘들어요. 그래서 하려면 금년에, 이제 금년 다 갔고, 이제 거의. 금년 다 갔지, 뭐. 신축년 하면 안 돼, 이 사람은. 응? 그래도 내년에 할 수가 없다. 그럼 신축년 하면 이 사람은 인성 혼잡 안 돼. 이게 지금 아니 월지에서 뭐 무인대운의 임대운도 그렇고 이민년의 임대운도 그렇고 인신축을 하는데 지금 그 인성이 강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인신축으로 막 인성이 힘이 빠져도 뭐 별로 상관없는 거지 괜찮지 왜냐면 사화에 통을 하잖아 물론 행사를 할 뿐 있지만 예? 경금이 봉기야 신금이 예? 월지 봉기에 통을 해서 엄청 경금이 강한 거예요 인신축 할 때는 형살이 좀 약하다고 봐야 돼요? 좀 약해지지. 좀 약한 거겠지. 그래도 하기는 한다, 형살이. 근데 여기서 또, 되게 강한 편은, 강하긴 하지만 또 수고한. 이런 게 미치기 때문에. 사실 직업이 더 강해 보이긴 한데, 어쨌든 근데 정인격이나 편인격에는 비겁이 용신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리 강해도 용신이거든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 운이 괜찮아요 이 사람 운이 좀 나름대로 괜찮은데 신축년만 지나서 네. 신축년만 지나서 하라고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신축년이 지나서 하라고 해도 신축년을 꼭 미리 보이시던데 네, 기다려 그래서 열심히 벌려서 돈 까먹으라고 그래. 돈 까먹으라고 그래. 열심히 까먹고 싶을 때 까먹어야지. 언제 까먹겠어요? 꼭 가셨어도 뭐 그러니 뭐.